사실 우리가 지금 레슨을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일본이 어찌 보면 지금 막말로 잔머리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.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모든 게 이제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기업 경제라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이라는 것은 기업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그 재정 정책 아무도 가지 않는 이런 지방 도로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지금 국가 부채가 200%까지 200%를 넘었지 않습니까? 210%. 이런 이제 그야말로 막바지로 가서 정치권에서 아베 총리가 이제 그야말로 샥을 가지고 했는데요.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. 틀림없이 일본이 아마 이런 문제가 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치유 없이 가게 되면은 아마 큰 어려움을 가게 될 것인데요. 문제는 한국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. 지금 그렇죠. 지금 당장 당장 이제 오는 나타나고 있는 파도 것인데, 때문에, 예. 항상 그렇습니다. 어릴 때일 수도 그 전공법을 가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은, 기본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, 우리 그런 맥에서 이제 창조 경제라는 그런지 이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사실 일자리도 이제 이런 성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경제 성장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일자리도 창출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서비스 산업이에요.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 이쪽에서 이제 큰 어떤 블루오션이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. 이게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, 복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예요. 그런데 많은 부분에 이 서비스 산업은 전부 규제에 묶여져 있습니다. 아까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그런 형평성 있는 이슈 가지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 형평 이슈 가지고 대체로 보면 규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현재 경제 거시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해가지고 일단 그 파이를 키워놓고 그 파이가 키워놓은 상태 크고 난 뒤에는 반드시 복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그 성장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. 분명히 우리 사회에, 우리 국가에,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그런 큰 블루오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창조경제, 이런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워딩이고요.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갈 때는 이런 규제 정책으로 연결시켜 가면은 어느 정도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현 소장.